제5회 알뜰한 주부상 시상식입니다. 여성 저축생활중앙회가 해마다 가계부를 통해 근면 성실한 자세로 규모있게 살림해온 모범주부를 선정 시상하는 알뜰한 주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한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조병숙 씨 등 15명이 받았습니다. 그런데 내핍상을 받은 경기도 용인군 이열 씨는 이남 3녀의 가정주부로서 공무원인 남편의 월 2만 5천 원의 수입으로 알뜰한 가게를 꾸려왔습니다. 그동안 이열 씨는 싹바느질과 돼지 기르기, 채소 가꾸기 등 부업으로 알뜰하게 가게를 운영해서 집과 12정보의 논, 600평의 밭까지 마련한 근면 금수원 생활의 표본입니다.